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2의 3과로 돌아왔는데요. 이 3과의 제목이 Be a Critical Thinker.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한 사람이 되자라는 이런 과이고요. 자, 3과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이 본문에서 주요하게 쓰여지는 문법 정리부터 한번 하고 갈게요. 빈칸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나오는 문법은 바로 뭐냐면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입니다. 일단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이제 oneself의 형태로 쓰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쓰는 건데 이 기본적으로 이 oneself를 쓸때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myself라고 yourself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himself 뭐 그다음에 himself, herself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이 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에는 복수 형태가 있어요. ourselves와 그리고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너 자신과 너희들 자신이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themselves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은 그럼 무엇이냐? 그러면 이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이 형태가 두 가지로 쓰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명사의 형태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주어가 그 행동을 스스로에게 할 때, 행동을 스스로에게 할 때, 그죠?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 목적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이 뒤에 들어가는 친구들이고,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그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라는 건이 제기대명사 자체를 부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장에 있는 어떤 대상을, 그 대상 자체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느낌으로 쓰냐면 스스로. 그 다음 직접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붙이는 거고 예를 들어서 You must do your homework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숙제를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yourself를 갑자기 부사로 붙여버리면 너가 스스로라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강조를 쓸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친구를 위치를 보통 문장의 끝이나 아니면 강조하고자 하는 명사의 바로 뒤에 넣어주면 돼요. You yourself must do your homework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대상의 바로 뒤에 넣거나 아니면 문장의 끝에 넣거나 그죠? 그래서 위치가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위치는 강조 대상 뒤나 혹은 or 문장의 끝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직접이라는 느낌과 그리고 물건일 경우에는 또 어떤 느낌도 낼수 있냐면 그 자체 그것 자체라는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liked, 예를 들어, I didn't like the actors, but I liked the movie itself.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배우들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영화 자체는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movie 뒤에다 이렇게 붙여서 영화 그것 자체는 좋았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에서 쓰는 이그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라는 건이 제기대명사를 결국 우리가 부사로 사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부사 넣듯이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스스로 직접 그것 자체라는 이런 느낌을 낼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문법 포인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weather입니다. 이 weather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문법상으로 분류상으로 보면은 명사를 만드는 접속사예요. 명사 덩어리죠. 그래서 명사를 만드는 접속사이고 이걸 우리가 여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es or no를 우리가 명사로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이 whether이라고 한 친구는 명사를 만들 수도 있지만 또 뭐로도 쓸수 있냐면 부사로도 쓸수 있어요. 부사 덩어리로도 가능. 해서 근데 쓰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명사로 우리가 넣는다면 예를 들어 I know, I don't know.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뒤에 무엇이 필요하죠? 이때 whether he will come or not 이렇게 써서 이제 그가 올지 안 올지를 나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don't know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넣어서 명사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whether he will come or not, we will play soccer. 이렇게 우리가 부사로도 사용을 해서 그가 올 것이든 안올 것이든지 이거 좀 이상하네요. 죄송해요. 다시 해볼게요.
whether he comes or not, we will play soccer. 그래서 그가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는 축구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weather 덩어리를 이렇게 부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weather를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이 weather과 비슷하게 나오는 친구가 if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 weather하고 if를 그냥 비교를 좀 간단하게 해보자면, 이 weather하고 if는 기본적으로 얘네가 다 둘 다 명사와 부사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weather를 명사로 사용할 때나 부사로 사용할 때는 뜻이 똑같아요. 둘 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쓰이죠. 근데 if 같은 경우는 명사로 사용할 때랑 이제 부사로 사용할 때랑 뜻이 다르죠. 명사할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느낌이라고 쓴다면,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느낌으로 쓴다면, 부사일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싶은 조건,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뜻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if랑 weather를 이제 명사로 쓸 때의 차이점, 여기 이제 명사로 쓸 때의 차이점인데, 이 weather과 if는, weather은 기본적으로 주어 자리,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 전치사 뒤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i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에만 들어갈 수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목적어 뒤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 보어 자리 혹은 전치사 뒤는 if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뒤에만이 아니라 미랍니다. 목적어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다시 정정을 해드리면 동사 뒤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명사로 사용을 할 때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이 weather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인지 아닌지라는 느낌을, 우리가 선생님이 아닌지를 가로쳐 놨잖아요. 이 아닌지라는 느낌을 낼 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냐면, whether or not 주어 동사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whether 주어 동사 or not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if 같은 경우는 if or not 이라고는 절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if 에다가 or not을 붙이고 싶으면 주어 동사를 다 붙인 다음에 마지막에 or not을 이렇게 붙이는 거. 그죠? 얘네는 이거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f or not이라고는 절대 쓸 수 없다는 거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or not을 붙이지 않고 whether A or B 이런 식으로 병렬을 시킬 수가 있어요. if A or B. 그래서 A인지 B인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 공통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본 이 특징들이 이 weather과 if에 다고요. 이 친구들을 우리가 명사로 사용시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whether A or B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를 whether he will come or stay at home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올지 아니면 집에 머물지를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weather이라고 하는 친구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도 쓸 수 있냐면, weather 주어 동사뿐만 아니라 요거는 팁인데 weather to 부정사라고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할지 말지 라는 느낌으로 weather to 부정사로도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사실 이 weather에 관한 내용은 제가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만약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거나 그러면 저한테 설명 꼭 부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디에 쓰이는가 라고 하는 이 친구 있죠? 어디에 쓰일 수 있고 어디에 쓰일 수 없는가, 그렇죠? 이걸 기억하는 것과 어떤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고 아닌가 라는 거를 기억하는 요 지금 노란색 침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문법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의 제목은 Tricks Behind Statistics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tatistics라 그러면 통계죠. 근데 재밌는 거는 Statistics는 우리가 이걸 학문으로서 학문이나 분야로서 우리가 통계라고 할 때는 이제 셀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통계 자료라고 할 때는 우리가 statistics라 그러면요 복수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이렇게 두 개로서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 뒤에 있는 속임수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통계 자료에 대한 어떤 허와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in today's world, 오늘날의 세상에 there is a lot of statistical information. 자, a lot of가 붙어도 information은 언제나 늘셀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there is, there are 하면 안 되죠. 그래서 statistical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통계적 정보, 많은 통계적 정보가 있다. around us, 우리 주변에 all the time, 항상 이렇게 됐죠. Every time we read an article on the internet or see a commercial on TV. 그래서 every time을 when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매번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혹은 우리가 see 할 때마다 볼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사나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거나 혹은 TV에서 광고를 보는 매번마다 We're likely to come into contact with numbers and figures. 자, 우리는 be likely to라고 했으니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come into contact with라는 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마주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me 가까이 가는 건데 어디로? 접촉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누구와의 접촉으로? numbers and figures와의 접촉으로. 그죠? 그래서 come into contact with를 그냥 하나의 동사처럼 하셔서 뭐뭐와 접촉하게 되다, 뭐뭐와 마주치게 되다. 근데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숫자들과 수치들, figure는 우리가 어떤 거의 수치를 말해요. 과 이제 접촉을 하게 된다는 거죠. Generally, 일반적으로 these numbers help us make better decisions in our daily lives. 그래서 이러한 숫자들과 뭐 수치들은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도와준다라고 해서 사역 동사가 나왔고, 당연히 help는 준사역이니까 우리가 to도 가능하겠죠. to make도.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를 들자면 when we choose which movie to see. 자, 우리가 고를 때 해서 which movie to see. 자, 우리가 which라는 친구를요. 명사와 있고 to 부정사와 같이 써서 어느 영화를 볼지라고 이렇게 명사 덩어리를 만들어냈어요. to 부정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 어느 영화를 볼지를 우리가 결정할 때 we can check the ratings and see the reviews of thousands of view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순위, 평점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볼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병렬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무엇을 볼수 있냐면 수천의 그 이제 관람객들의 관객들의 리뷰들을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similarly 비슷하게 그럼 앞에와 비슷한 예시가 나오겠죠, 그죠? So when people see statistics that show fastening a seatbelt greatly increases the chances of surviving a car accident. 자, 여기까지가 when 덩어리예요. 그래서 일단 크게 냅두고요. 사람들이 볼 때. 통계 자료들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복수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통계 자료라는 뜻으로 쓰였고 이게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이 친구를 지금 관계대명사로 이어줄 때 우리가 show라는 친구에 전혀 s가 안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show 다음에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지금 대시 생략되어 있는 명사절이 나온 거죠. 그래서 뭘 보여주는지 봤더니 안전벨트를 꽉 매는 것이 크게, greatly는 우리가 정도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 increases라는 동사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이게 대절 안에 있는 거고, 얘 주어는 우리가 fastening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s가 꼭 붙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 어떤 것을 the chances를 확률들, 기회들을. 근데 무엇의 기회들이냐면 surviving, 살아남는 것이네요. 그래서 a car accident니까 우리가 survive 뒤에 우리가 대상을 넣어버리면 여기에서 살아남다는 뜻이 돼요. 전치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에서 살아남는 확률을 크게 증가시켜준다. 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들을 사람들이 볼때 이렇게 되는 거고 대절은 여기서 끝나겠네요. 그리고 이 형용사 덩어리, 관계대명사 덩어리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그러면서 큰 부사절이 같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y may choose to wear. 그들은 아마 이제 착용하기로 선택할지도 모른다. One 하나를 themselves. 여기서 이 themselves가 바로 스스로, 직접이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these are just a few examples of how. 자, 이런 이것들이 여기서 수유치 조심해야겠죠. 앞에 나와 있는 예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시가 첫 번째가 나왔고 그다음 두 번째 예시, 이것들이 예시 1이 예시 1 그리고 이게 예시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시가 두 개니까 these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저 몇몇 예시들일 뿐이다. 무엇의 예시들이냐면 how, 어떻게의 예시입니다. Statistical inform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our lives. 그래서 통계적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그죠?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서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however, 그러나, 자 여기서 however가 나왔죠?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우리가 통계적 자료가 가지고 있는 힘 을 보여줬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본론 본격적으로 이 통계 자료 뒤에 숨어 있는 트릭스들을 다루겠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is it safe? 자, 가주어가 바로 나오면서 안전한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진주어가 되겠죠. to 부정사가. 그래서 to believe statistics exactly the way they are presented to us. 그래서 믿는 것이 뭐를? statistics를. 그리고서 the way가 나오면서 이 the way 자체는 덩어리가 부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e way 뒤에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말해주는 관계 부사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the way 자체가 그냥 그런 방법으로 in을 빼고 in the way라고 굳이 안 말하고 그냥 the way라고 말해도 그런 식으로 라는 부사가 돼요. 그래서 정확히 그런 식으로 통계를 믿는 것이 안전한가?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그것들이 제공되는 방식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것들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그 방식 그대로, 정확히 그대로 통계를 믿는 것이 안전한가라는 의문을 지금 띄우고 있는 거죠.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statistics can be misused. 자, 잘못 오용될 수 있다는 거죠. In many ways, 많은 방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Let's learn about some common tricks behind statistics. 해서 그래서 통계 자료 뒤에 숨어 있는 뒤에 있는 흔한 우리 속임수들 몇몇 가지에 대해서 Let's learn. 한번 배워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글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통계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해줬다면 우리가 이제 however부터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 꼭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트릭스가 있는데 그럼 알아보자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 통계의 트릭스들에 대해서 이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글이 이제 통계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어질 내용은 이제 통계의 함정들이 되겠고 전체적인 내용의 이제 그 중심 바디 몸통 내용들이 이 함정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겠죠. 그죠? 자, 그럼 몇 가지 함정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samples, how many and who. 자, 그래서 샘플들, 표본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고 누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민정 sees an advertisement. 그래서 민정이가 한 광고를 봅니다. 근데 that reads라고 나오죠. 어? 선생님, 이게 광고가 읽는 건가요? 주인공이? 아, 이게요. 이 reads라고 하는 친구 뒤에 직접 인용을 하면 이러이러하게 주어가 읽히다라는 느낌으로 쓸수 있어요. 굳이 이게 이걸 수동태로 쓰게 되면 누구에 의해 읽어지는지가 중점이 되는데 이 reads를 이렇게 그냥 뜻을 자동사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게 주어가 누군가에게 막 읽혀진다는 수동적 느낌이 아니라 이게 이런 식으로 읽혀져요.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주어가 이런 주어가 글인데 이러이러하게 말한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라고 읽히냐면 100% of users report brighter and softer skin with Blossom Company's liquid facial soap 이라고 읽힌대요. 그래서 100%, 무엇의 100%냐면 사용자의 100%가 리포트합니다. 보고합니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더 밝고 더 부드러운 피부를, 근데 무엇과 함께 Blossom Company의 액체, 이제 facial soap이라고 하죠. 그냥 facial soap과 함께 이런 보고를 한다. 이렇게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100%가요. 여기부터 이제 좀 스물스물 이상한 냄새가 나죠. 그래서, It claims that these results are from an independent laboratory and are guaranteed by a public agency.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것이 그 주장합니다라고 나오면서 뭐라고 주장하는지 사실을 봤더니 이러한 결과들이라고 나왔죠.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다? 첫 번째, from an independent laboratory. 그래서 독립적인 연구시설로부터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are guaranteed라고 해서 얘네가 이제 보장됩니다라고 했어요. 무엇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의해서. agency는 우리가 정부의 어떤 기관들을 말하고요. public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공공기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라고
이것, 여기서 이것은 우리가 회사를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민정 does not question the statistics and buy some bottles. 자, 그래서 민정이가 의문을 품지 않아요. 어디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그 통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다. 즉, 의문을 품지 않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삽니다. 뭘 사요? 몇 병을 사요? Despite the high price. Despite니까 이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가 나왔네요. 우리 despite는 언제나 in spite of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In spite of 이렇게요. 자, 그러나 뒤집혀야겠죠. Although 민정 uses the soap for a few months. 그래서 민정이가 비록 그 비누를 물비누를 몇 달 동안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만 she does not experience 그녀는 경험하지 않는데요. 무엇을요? 어떠한 그 알아차릴 만한 변화들도 경험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글이 전체적으로 일단 어떤 한 개인의 그런 어떤 사례를 말해주고 그 사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Did Min Jung just happen to buy a defective product? Defective는요, 결함이 있는이란 뜻이니까 민정이가 happen to buy, 우리가 happen을 투부정사 쓰면 우리가 우연히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느낌이니까 우리가 결함이 있는 제품을 우연히 구매했던 걸까? 구매하게 됐던 걸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Or was the advertisement completely fake? 그래서 그 광고가 완전히 거짓이었을까? When Minjung read 100% of users, 그래서 민정이가 100%,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100%라는 걸 읽었을 때, she should have asked herself. 그래서 여기서는 그녀는 물어봤어야 했다. 해서 우리가 뭐뭐 했어야 했다. 뭐뭐 해야 했었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herself는 얘는 진짜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인 명사, 대명사예요. 그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했었다. Where did the company get this figure? 자, 그 회사가 어디에서 이러한 figure를, 그러니까 figure라고 하면 이제 수치죠. 수치를 얻게 되어 얻었는가? 그래서 if 민정 had read the tiny letters at the bottom of the ad. 자, if 덩어리에 우리가 had read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을 마치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현실성 없게 얘기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민정이가 읽었었더라면 그 작은 글씨들을 어디에? At the bottom of the ad니까 그 광고의 아래쪽에 있는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말해줄 때도 그랬었을 것이다니까 would have pp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녀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근데 발견 못했어요. 그죠? 자, 뭘 발견했을지도 모르냐면 the sample included only five people. 그래서 그 샘플이 오직 그 모집단이 그 표본 집단이 오직 다섯 명의 모집단이 아니죠. 오직 다섯 명의 사람들만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이게 사기 먹은 거죠, 그죠? As in this case, 자, 이러한 경우에서처럼 이라고 나왔어요. As는 뭐뭐처럼, 그죠? When a sample is not large enough to show a wide range of results, 그래서 자, 한 표본이 large enough 하지 않을 때, 충분히 크지 않을 때, 뭐할 만큼이요? 그래서 enough가 large 뒤에서 꾸미죠. 그래서 to show a wide range of results니까 넓은 범위의 결과들을 보여줄 만큼 충분히 그 표본이 크지 않을 때 it can be misleading. 그것이 잘못 오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By using small samples, 작은 표본 집단들을 사용함으로써 사용함을 통해서 companies can come up with any results. 자, come up with는 어떤 것이든 이제 떠올릴 수 있다, 혹은 어떤 것이든 이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 어떠한 결과도 드러낼 수 있다. 근데 어떤 결과냐면은 they result,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그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can 뒤에 come up with가 나오고 이 and 뒤에 use는 그들이 사용하는 결과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can에 걸려야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들을이라는 건 앞에서 나와 있는 results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for their own purposes, 그들 자신만의 목적들을 위해서, 그죠? 그들 스스로의 목적들을 위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 집단을 작게 만든 다음에 원하는 결과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를 어떤 결과든지 이렇게 드러내게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샘플이 이제 조작되는 경우, 샘플이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를 이제 본 거죠.
자, 그 다음 본문 3으로 넘어가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People can also get the wrong idea from statistics when a sample is not random. 자, 샘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네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옳소라는 친구가 나왔으니까 이 샘플의 두 번째 잘못된 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잘못된, 여기서 아이디어는 생각이나 이해를 말하는 거니까 잘못된 생각이나 이해를 얻게 될 수도 있다. 이제 통계로부터. 근데 언제? 조건이 중요하죠. sample이 랜덤하지 않을 때, 무작위가 아닐 때란 뜻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예시를 들어주죠. 그러면서 레스토랑은 아마 한 레스토랑은 may put survey cards on the tables. 그래서 테이블들에다가 그 설문조사 카드들을 놓을지도 모른대요. 근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and의 느낌으로 분사구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and의 느낌으로 그리고 바랄지도 모른다. 알기를. 그죠? 근데 뭘 알기를? 대부분의 커스터머들이 그것의 음식이나 서비스나 atmosphere는 우리가 분위기란 뜻이거든요. 분위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알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라고 나왔으니까 또 뒤집어야겠죠. 그죠? Few cards will be filled out by normal customers. 그래서 few cards니까 거의 어떠한 카드도 이거 의미 이거 느낌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거의 어떠한 카드도 정상적인 평범한 커스터머에 의해서는 손님들에 의해서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작성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느낌이죠. fill이랑 fill out은 좀 달라요. fill out은 우리가 어떤 종이나 빈칸이 있는 것들을 채우는 느낌이니까요. 자,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they don't have any reason to do so. 자, 여기서 to do so에서 이 so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fill out이라고 하는 친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fill out they don't have reason to 여기서 do so까지 합시다. 그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fill out the cards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 fill out을 그대로 가져와서 조금 같이 보면 fill out the cards.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할 어떠한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게 강요는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라고 해서 부탁을 하는 거지 안 한다 그래서 이씨 안 하면 너 우리 레스토랑 못 나가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범죄죠 그죠? 감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only those with strongly positive or negative reactions are likely to respond to the survey. 자, only those. 자,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those라고 하는 거는 오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강하게 긍정적이거나 강하게 부정적인 반응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만이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이제 동사가 are likely to respond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일치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respond는 항상 어디에라는 to라는 전치사를 달고 다녀요. 그래서 그 survey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평범하면 그냥 괜찮았네 하고 나오죠. 근데 너무 좋았거나 아니면은 와, 이 레스토랑 진짜 쓰레기다. 라고 하면 난 이거 꼭이 레스토랑 망하게 해야겠어. 이런 친구들이 보통 둘 중에 하나 극단적인 사람들이 보통 이제 리뷰를 남기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his method of choosing a sample is called voluntary response sampling. 자, 이러한 방식. 그죠? 그래서 방식 어떤 방식이냐면 샘플 그러니까 표본을 선택하는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표본만 고른 느낌이죠. 이것들이 불리운다 뭐라고? 자발 그러니까 voluntary response sampling이니까 자발적 그 반응 샘플링이라고 불리웁니다. 그죠? Such samples are biased in favor of strong opinions and underrepresent the moderate ones라고 해서 그러한 표본들은 are biased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편견 기울어져 있고 이제 편견이 있다. 근데 in favor of라고 하니까 여기에 편을 든다는 거예요. 이쪽 편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치사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강한 의견들의 쪽으로 편견 기울어져 있고요. 그리고 underrepresent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1번, 그다음에 2번. 그러면 represent가 우리가 나타내다, 드러내다 혹은 대표하다는 뜻이니까 underrepresent는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뜻이죠. 무엇을? 이게 moderate는 우리가 온건한 이런 뜻이니까 온건한 그런 opinion들을 여기서 ones는 opinion들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opinions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정말 극단적인 것, 극단적인 너무 긍정적이거나 너무 부정적인 거나밖에 안 보여주니까 이것들이 이제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when you see a statistic, 자 여기서는 우리가 statistic을 단수로 썼네요, 그죠? 그래서 s를 빼고 단수로 썼습니다. 통계 자료 하나를 볼 때. Remember,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That the sample is just as important as the statistic itself. 라고 해서, 자, 그 표본 집단, 여기서 그 표본 집단은 바로 네가 본 어떤 하나의 statistic 안에 있는 표본 집단이니까 더라고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뭐만큼 중요하다. Just가 우리가 원급 비교에 붙게 되면 강조 느낌으로 이건 정말 딱 그거만큼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큼 중요하냐면 그 통계 자료 그 자체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itself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부사 강조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how many people were in the sampl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샘플에 있었냐? Who were they? 그들은 누구였냐? If you don't know, 만약 당신이 모른다면 be careful not to leap to conclusions. 그래서 조심해라. 근데 be careful 뒤에 to 부정사를 쓰면은 이거 하도록 조심해라인데 보통은 이제 not을 붙여서 하지 않도록이라는 느낌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점프 뛰지 않도록. 그러니까 leap은 원래 우리가 도약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차분하게 걸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프를 뛰는 거예요. 으아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단계가 다 생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으로 성급히 넘어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성급히 점프 뛰지 않도록이라고 제가 좀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요, 요게 지금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샘플에 대해 주의할 점두 가지, 샘플의 트릭을 두 가지로 요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바디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에 결론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샘플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샘플에 주의할 점이보다 샘플의 사이즈,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선발되었는가, 랜덤인가 아닌가, 그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런칭을 했어요, 화장품 회사를. 근데 그 화장품을 처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써보라고 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그런 거밖에 안 되겠죠. 긍정적인 리뷰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랜덤니스라고 하는 거에서 이 샘플이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내 주변에 있는 찐친 다섯 명한테만 써보라고 했다. 그럼 찐친 다섯 명한테 써보라고 한 다음에 그냥 무작정 좋다고 하라고 한 다음에 하면 일단 사이즈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 랜덤니스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를 광고를 할때 다섯 명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내 찐친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쓴다는 거죠. 그죠? 그냥 100%의 고객이 만족했다.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래서 샘플을 잘 확인하라. 라는 이런 이야기가 먼저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는 뭔지 한번 같이 또 봐볼까요? 자, 4번. 본문사. 그래서 The Trap of Averages. 그래서 우리가 Averages는 우리가 평균들이죠. 평균들의 함정. Dot.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ABC Corporation wants to hire some employees. 그래서 ABC 기업이요. Corporation은 기업이란 뜻이죠. 대기업을 말합니다, 보통. Wants to hire. 자, 고용하고 싶습니다. 몇몇 직원들을 고용하고 싶대요. Employees들을. 자, 그러면서 얘도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앞에 우리가 민정인가 했던가 민진가 그 친구의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ABC 회사라고 하는 이제 상황을 던져주고 이 상황을 분석하겠죠. 자, in order to look like a well-paying company. 자, 돈을 아주 잘 주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well-paying. 그죠? paid라고 하면 안 되겠죠. 회사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니까. company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to recruit competent candidates. 그래서 candidate는 후보란 뜻이고요. competent는 유능한이라는 형용사니까. 그리고 recruit는 우리가 이제 모집하다죠. 그러니까 유능한 후보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in order to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부사가 끝났죠. 하기 위해서 the company decides to distribute a press release that says the average yearly salary of its employees is $57,000 라고 얘기합니다. 자, 회사가 결정합니다. 배포하기로. press release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언론 보도란 뜻이에요. press가 우리가 누르다란 뜻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눌러서 찍는 이제 인쇄기 있잖아요. 이 인쇄기가 주로 눌러서 찍는 이 인쇄기가
이제 신문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 최초의 이제 언론의 형태인 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레스라는 것 자체가 언론이라는 뜻으로 보통 쓰여요. 그리고 릴리스는 뭔가 비밀스럽게 잡고 있던 걸 풀어주는 거니까 이제 대중에게 공개하는 어떤 소식이나 보도가 되겠죠. 그래서 언론 보도를 배포하기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언론 보도냐면 says라는 그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지금 또 is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대절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이제 언론 보도인 거죠. 그래서 평균 연봉 그죠? 근데 그것에 이 회사의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5만 7천 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언론 보도를 이제 디스트리뷰트하기로 디사이즈한다라고 이게 나왔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 나오면서 which is quite high. 근데 그것이 꽤나 높죠. 그리고 그것이 꽤나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and it 되고 여기서 지금 which가 가리키는 이 대상은 앞에 나와 있는 5만 7천 달러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it으로 받아준 거고요. 자, however, 그러나 the fact is that 자, 진실은 무엇이냐면 more than half of its employees earn no more than $30,000 or less a year. 그죠? 그리고 the most common salary for employees is only $20,000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more than half of its employees니까 그것의 직원들의 절반 이상이 절반보다 많은 수가 earn 합니다. 근데 no more than이니까 고작해야. 그러니까 이 no more than은 3만 달러를 넘지 못한다는 거죠. 3만 달러를 고작해야 최대 받아봤자 혹은 less라고 했으니까 3만 달러 이하네요. 그죠? 많아봤자 3만 달러 이하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A year, 1년에. 그리고 가장 흔한 salary, 그 이제 직원들에게 가장 흔한 봉급은요. 겨우보다 2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것이 이제 사실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did the company spread false information? 자, 그럼 그 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spread 했습니까? 이제 퍼뜨렸습니까? How is this possible?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It's because the company used the trap of averages.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회사가 여기서 왜 그러냐 하면 나왔죠. Because가 회사가 그 평균의 함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죠. Averages can show different pictures depending on which type is chosen.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줄 수 있는데요. 다른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depending on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뭐에 따라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depending on은 이게 뒤에 거에 의해 앞에 게 결정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의존하다라는 뜻에서 조금 더 가서 뭐뭐에 따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which type is chosen? 자, 어떤 타입이 되는지에 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different types of averages. 그래서 다른 유형들의 평균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let's look at the illustration on the next page.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illustration을 그림을 한번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책엔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같이 보시면서 보면 좋겠고요. 자, most often. 자, 가장 흔히 자주 the term average indicates the mean. 자, 그래서 average라고 하는 용어는 나타냅니다. 뭘 나타내냐면 산술 평균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평균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mean하고 그다음에 median하고 그다음에 mode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밑에 어디 나와 있지? 미디언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mean은 산술 평균인데요. 그리고 미디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값 이런 뜻이고 모드는 최다 빈출값, 그러니까 빈출값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네가 다 평균의 종류라는 거죠. 그래서 산술 평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체를 다 합쳐서 이제 그 인원수로 나누는 거고, 중간값은 우리가 그 값들의 그냥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값이고, 빈출값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다 평균이에요. 그래서 It is calculated by adding all the values in a group and dividing the result by the number of group members. 자, 그것이 계산됩니다. 첫 번째, 뭐 함으로써 모든 그 값들을
어떤 한 그룹에 있는 모든 값들을 더함으로써, 그리고 두 번째 뭐함으로써, 둘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Dividing, 나눔으로써 그 결과를 무엇으로 나눔으로써 the number of group members에서 그룹 멤버들의 숫자로 나눔으로써, 그죠? Divide A by B라고 하면 A를 B로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owever, 그러나 the mean is not the only kind of average. 자, 평균 산술 평균이 유일한 종류, 평균의 유일한 종류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There are two more kinds 하면서 이제 뭐가 더 있다? 두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하면서 mean이라고 하는 친구와 또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The median 아까 말했던 중간값, 그다음에 and the mode 최다빈 최다가 이제 빈축값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 median is the number that is exactly in the middle of all the other figures. 그래서 중간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숫자입니다. 근데 어떤 숫자냐면 is exactly in the middle.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값이에요. Of all the other figures. 그래서 모든 다 나머지 여기서 the other이 꼭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란 느낌이니까. 나머지 모든 그 수치들의 중간에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값이에요. In this case,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it is $30,000. 자 3만 달러네요. Because 왜냐하면 12 employees are making more than $30,000. 자 12명의 직원들이 3만 달러 이상을 벌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12 are making less, 그리고 12명이 3만 달러보다 더 적게 벌고 있기 때문에 딱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친구가 이제 3만 달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the mode is the number that appears most frequently. 그래서 mode라고 하는 것은요, 숫자인데 어떤 숫자냐면 appears 하는 숫자예요. 나타나는 숫자예요. most frequently니까 최상급이네요.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죠? 그래서 2만 달러, $20,000 in this case. 이 경우에는 이제 2만 달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as you can see in the illustration. 자, 여기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있는 것처럼이라고 나왔어요. There are only a handful of people. A handful of라고 하는 거는 한 줌이라는 뜻인데요. 수량사인데요. 결국 한 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수애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minority of라고 바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만이 오직 있을 뿐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that are earning 이제 벌고 있는 an average salary of $57,000 or higher. 그래서 5만 7천 달러나 혹은 그 이상의 평균 임금을 이제 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밑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however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나 because the company wanted to be perceived as a well-paying one. 자, 그 회사가 원했기 때문에 뭐 하기를 인식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서 아주 돈을 잘 주는 회사로서 여기서 이제 원은 company를 말하겠죠? company 로 인식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because 덩어리가 끝났죠. 이제 주절이 나옵니다. It used the mean. 자, 그것이 산술 평균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그것이 산술 평균을 사용했다는 그 사실이 이러한 결과를 내었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는 지금 and it이라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 it이 가리키는 대상이 앞에 나와 있는 전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esults in이라고 하는 동사에 지금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과를 나왔다? A deceptively high average salary니까 기만적으로 그죠? 기만적으로 높은 평균 연봉이라고 하는 결과를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an average is convincing because it is so simple. 자, 평균은 정말 설득력이 있다. convincing은 설득력이 있는, 호소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because, 왜냐면 그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자, to avoid being tricked. 자,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avoid 뒤에는 당연히 동명사 들어가야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속이는 걸 피하는 게 아니라 속임 당하는 걸 피해야 되니까 being tricked가 나왔고요. 자, however. 자, you have to know. 당신 알아야만 합니다. What sort of average is being reported? 자, 무슨 종류의 평균이 보고되고 있는지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수동태 진행형이 나왔고요. 여기서 sort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kind랑 똑같은 뜻이에요. What kind of average나 what sort of average나 비슷한 표현이죠. 그래서 you also need to find out. 너는 또한 이제 알아낼 필요가 있어. The distribution of the values. 그래서 우리가 값들의 분포.
퍼져 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필요도 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get a more accurate idea of the real data. 그래서 진짜 데이터에, 진짜 데이터에 더 정확한, 여기서는 이해라고 해볼게요. 이해를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이제 분포, 값의 분포도 알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를, 밑에 이 however 덩어리부터 이제 주의할 점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떤 걸 이제 무슨 평균이 쓰이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값의 분포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다 올수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의할 점 두 가지를 얘기해 주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same data different graphs. 자, 이번에는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총 세 가지가 나왔네요. 그러면 처음에는 샘플의 사이즈, 그 다음에 샘플의 랜덤니스, 즉 샘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지금 평균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마지막은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아, 이제 글이 좀 이제 구분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같은 데이터 다른 그래프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in mass media, 우리가 이제 대중 미디어에서는 graphs are often used. 자, 그래프들이 종종 사용이 된다. 왜요? They display data more efficiently than tables of raw data do.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뭘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네, 무엇보다라고 했으니까 tables of raw data라고 하는 건요, 이제 차트를 말하는 거예요. 테이블, 여기서 테이블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테이블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표 자체를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하는 거 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do라고 하는 친구 앞에 나와 있는 display라고 하는 동사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절대 데이터가 are이라고, tables of raw data가 are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왜 does가 아니라 do가 오냐? 이 데이터라고 하는 친구는 원래 복수예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do의 주어가 바로 누구냐면 tables예요. 그래서 표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raw data라고 하는 이 raw가 우리가 이제 날 것의 생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데이터, 원 데이터의 표 이렇게 되는 거죠. 원 데이터의 표들이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된 겁니다. However, 그러나 graphs can be misleading too. 그래프들도 잘못 오도할 수 있다. Let's look at the two graphs below.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들을 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같은 그래프인데 이제 딱 봐도 우리가 왼쪽은 지금 0에서 100까지를 나타내니까 이런 작은 차이들이 별로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급격하지 않죠. 근데 여기는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를 해버리니까, 줌인을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조금만 되는 것도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같은 수치들을 지금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the two graphs shown here. 자, 여기에 보여져 있는 두 가지 그래프들은 이제 illustrate, 이제 나타냅니다. 뭘 나타내냐면 how data can be misrepresented.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들이 잘못 표현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in the first graph, 첫 번째 그래프에서 the vertical axis, 그러니까 vertical은 수직이라는 뜻이니까 이제 수직 축, axis는 축이거든요. goes all the way up to 100. 그래서 우리가 위로 쭉 가서 100까지 갑니다. and all the way down to 0. 그리고 아래로 쭉 0까지 갑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which makes the decrease in the percentage look modest 하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which는 바로 앞에 있는 전체 사실이죠. 뭐요? 이게 앞에, 그러니까 수직축이 위아래로 100 과 0을 넘나든다는 그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and it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줍니다. 뭐가? The decrease in the percentage를, 그 percentage에서의 감소를 look 해가지고 이 make가 지금 사역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게 사역의 목적 보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modest하게, 그러니까 완만하게 보이도록, 그렇죠? modest는 이제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 완만한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In the other graph, 자, the other이 꼭 나와야 돼요. 왜냐면 그래프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요. 얘는 우리가 하나 아니면 나머지 하나겠죠, 그죠? another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머지 그래프에서 only 10 percentage points are shown. 자, 오직 10% point, percentage point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from 65 to 75, 65에서 75까지.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위치가 나타내는 것이 앞에 오직 10%포인트만 보여지고 있다는 이 전체 사실을 나타내는 거고, 그것이 and it 똑같이 말하겠죠. and it makes, 자, 그것이 만듭니다. 그 change를, 변화를 seem 하도록. 자, 이게 바로 사역동사의 목적 부호겠죠. 위아래가 지금 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much more extreme이니까 훨씬 더 극단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자, notable is the fact라고 나왔습니다. notable은 우리가 형용사인데 이놈이 왜 주어 자리에 들어 있어? 라고 하면 지금 이 문장은 보어가 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어예요. 이 얘가 주어고, 그리고 이 주어에 있는 the fact 뒤에 that이라고 하는 이제 동격절이, 이 동격절이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주어를 천천히 듣게 하고 싶어서 주어를 뒤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이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면 the two graphs are based on exactly the same data 해서 그 두 개의 그래프들이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디에? 정확하게 똑같은 데이터에,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So, 그래서 if you want to point out the seriousness of skipping breakfast, 자,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point to point out, 찝어내는 거죠. The seriousness, 심각성을, 무엇에? 아침을 거르는 것의 심각성을 찝어내고 싶다면 You can use the second graph. 당신은 두 번째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In fact, 사실 you can make nearly any graph more convincing. 자, 당신은 만들 수 있습니다. Nearly any graph니까 어떤 그래프에다가 거의까지 붙였죠. 거의 어떤 그래프라도 어떻게 더 convincing 하도록. 그래서 더, 이게 목적 보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떤 게 뭐냐, 호소력 있게, 더 설득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onvinced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래프가 convince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납득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in favor of your argument, 그래서 너의 주장에 이롭도록, 너의 주장에 편을 들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By cutting, 자, 그러면서 뭐 함으로써 cutting off the graph at a certain point에서, 특정 지점에서 그 그래프를 자름으로써.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65에서 75, 요 10단위만 자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급격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심각성이 아니라 이거 별거 아니에요 라는 걸 보여주면 이 그래프를 쓰는 게 더 낫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Hence, 그러므로 이것도 우리가 thus나 therefore처럼 이제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부사입니다. Whenever you see a graph, 당신이 그래프를 볼 때마다, 그죠? You should check the units o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axes 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서 units은 단위라는 뜻이에요. 단위를 체크해야만 합니다. 어디에 있는 단위들이냐면요, 수직 혹은 수평축들에 있는,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axis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복수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친구의 복수는 axes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어떤 is라는 단어로 끝나는 친구들은 복수 형태가 is 자체를 그냥 is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는 analysis라고 하는 친구는 얘가 복수 형태가 될 때 analysis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발음도 sis에서 sees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axes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평, 수직, 축들에 있는 단위들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근데 뭘 보기 위해서? What the highest and lowest values are. 그래서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낮은 값들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don't simply assume. 자, 단순하게 추정하지 마라. 그죠? 가정하지 마라. 뭐를? The visual impact is the same as the real story. 그래서 그 시각적 효과가 진짜 이야기와 같을 거라고 추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넘겨짚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assume은 가정하는데 사실은 별로 근거 없이 가정하는 거라 이게 넘겨짚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넘겨짚다, 짚다, 그죠? 이렇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check, 체크해라. 무엇을? whether the graph is presented in a specific way to emphasize a point. 그래서 그 그래프가 제공되는지 아닌지를, 아닌지는 없으니까 뭐 그냥 해석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In a specific way, 특정한 방법으로.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어떤 한 지점을 강조하기 위한
위에서 특정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라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글을 마무리 짓겠죠. 그래서 look with a critical eye 해서 우리 이제 글을 빠져나와 봅시다. 결론이죠. When people state opinions in articles, speeches, debates, or advertisements. 그래서 사람들이 state 할 때, state는 원래 서술하다라는 뜻이니까 결국 말하다라는 뜻이겠죠. 의견을 말할 때, 그래서 기사글에서, 연설에서, 논쟁에서, 혹은 광고에서 말할 때, 그들은 종종 약간의 통계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지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점을, 논점을, 포인트를. If these statistics are found through proper research methods. 자, 만약 이러한 통계 자료들이 are found, 발견된다면 혹은 뭐 찾아진다면 무엇을 통해서? 적절한 연구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발견이 된다면 then they are objective facts. 그렇다면 그것들은 객관적인 팩트들입니다. 그러나 Many statistics that you see and hear. So, 당신이 보고 듣는 많은 통계 자료들은 could just be numbers. 그저 단순한 숫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could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약간 가정, 그죠? 가정 추측의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could를 쓴 거예요. 어떤 숫자들이냐면 are meant to convince you of a certain view. 그래서 are meant라고 하는 친구는요, 의도된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 투부정사를 보통 붙여서 뭐뭐 하도록 의도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convince가 어떻게 쓰였냐면 a of b 이렇게 쓰였죠, 지금. 그래서 a에게 b를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설득시키다 이런 뜻이니까 당신에게 어떤 특정한 관점을 납득시키도록 혹은 뭐 설득시키도록 의도된 단순한 숫자들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the next time you come across some statistics. 자, come across는 이제 우연히 마주치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이 다음에 몇몇 통계 자료들을 우연히 마주치게 될때 don't blindly accept any data that is presented. 그래서 don't라고 했으니까 accept인데 받아들이지 말았는데 blindly니까 맹목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그냥 눈을 눈 가리고서 받아들이지 마라. 어떠한 데이터도. 근데 어떤 데이터냐면 that is presented 해서 이제 제공되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look at the statistics in detail. 그래서 그 통계 자료들을 봐라. 어떻게? 자세하게. 근데 무엇을 가지고 with a critical eye 해서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and then judge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령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판단해라. 뭘 판단해라? Whether or not they are convincing. 자, 그것들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whether or not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우리가 바꿔서 whether they are convincing or not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if they are convincing or not 이렇게 써도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if or not they are convincing이라고는 절대 쓸수 없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심지어 이걸 안 써도 돼요. or not을 안 써도 돼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는 쓸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통계 자료에 대한 어떤 그 통계 자료의 statistics에 대해 주의할 점들을 보면서 요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2거나 아니면 보통 고3들이 이 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너무 자세한 것들은 이제 빼고 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통계란 무엇인가를 처음에 인트로에서 언급하면서 통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샘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평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본 집단, 샘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평균에 대한 이야기. average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graph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표본 집단의 이제 하부 분류로 이제 뭐 조금 짜잘짜잘한 얘기가 또 이제 나뉘어서 이제 샘플의 사이즈, 그 다음에 샘플의 랜덤니스, 누가 선택됐는가도 보고 평균의 세 가지 종류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이제 호도될 수 있는가,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글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조심하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끝나고 있죠. 그죠? 이런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을 크게 보시면서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단어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